저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롱기누스의 맵은 3인용 맵. 굳이 지지 않아도 돼요. 지지가 뭐 항복 선언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자, 이번에는 롱기누스 저그전 발로 꽂아주고. 떠나줍니다. 포지 더블 포지 위치 요런 그 좀 좁다 싶을 때에는 포지 게이트 위치 생각해서 팔러너 갖다 여기다 안쪽에다 지는게 좋아요. 그죠? 예, 서킷이랑 좀 다르죠? 좀 좁기 때문에 맵마다 좀 다양하게. 마크 사주세요. 그건 뭐지? 그 무슨 말이지? 마크? 사툰 안합니다. 예. 11시 업즈. 3인용 맵의 좋은 점은 투서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치? 저 잘 떠나고 있고요. 이렇게 3인용 맵 같은 경우는 뭐 구드론이나 오드론 잘 하지 않아요. 예,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빠르게 뭐 가난한 10.5포지나 뭐 굳이 11포지 이렇게 안 줘도 됩니다. 약간 늦게 가도 돼요. 지금 좀 많이 늦게 갔긴 했네요. 그죠? 제가 지금 제가 좀 많이 늦게 나갔습니다. 좆됐습니다. 상대 구드론이네요. 좆됐네요. 상대 구발입니다. 좆됐습니다. 여러분들 좆됐습니다. 막말로 좆됐어요. 상대 구드론 바람입니다. 좆됐습니다. 쌌어요. 쌌다. 상대 구발을 꽂았네요. 이거 뭐 쉬랍니까? 예? 잠시만 타이밍 안 나오겠는데요? 개좆됐습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바로 투캐는 막아줘야겠죠. 막말로 인정? 그것은 막말로 띠딩덩이 야랄랄랄라. 일단 도망가주고요. 일단 투캐는 바로 막아줍니다. 말 안 달리네요.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일단 시간 끌어줍니다. 최대한 시간 끌어주는 거예요. 투캐는 완성만 되면 되거든요. 돌아가는 척? 그죠? 하나의 심리전이죠. 상대도 지금 추가적인 링을 갖다가 찍느냐 추가 링을 찍는 것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이 6링을 뽑고 올드론 하면서 해체를 째느냐 요거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적 심리전 이런게 지금 가미가 되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약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약간의 딜레마가 있죠. 투캐는 찍어놨기 때문에 빼줘도 되고요. 어제랑 오늘 폐지랑 공병 주어서 번 7,000원 기효심께 헌금으로 바칩니다. 내일은 라이벌 박씨 열매보다 더 많이 죽길. 나희구 띵띵뽕님께서 트위치로 7,000원 와. 어제랑 오늘 폐지랑 공병 주어서 7,000원 기효심께 현금으로 바칩니다. 내일은 라이벌 박씨. 네? 호호. 아마 저거 프로 보내주고요. 무슨 말이었지? 라이벌 뭐였지? 트위치는 되네요. 희한하게 아프리카 도미가 고장났나보네. 그러면 맞죠? 저 오늘 빠진거 확인했고요. 바로 일시켜줍니다. 띵띵보는 7,000원 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체를 3개까지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사이버넥스도 올려주고 프로브는 좀더 생산. 일꾼은 상당히 지금 전차 잘했죠. 그죠? 예. 레어가 없는 것도 확인했고. 그죠? 웬만한 건 정찰 다 했다라는 거예요. 맞성 지어주고 앞마당 쪽에 파일러 하나 더 꽂아주고 브로브는 꾸준하게 생산 미리미리 찍어줍니다. 선맵? 선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밸런스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어 맵이 아니라서 레더 맵엔 없는 것 같아요. 새로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레더를 했는데 섬맵이 갖다 꽂힌다 그러면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될지 모르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럴커 성큼 밭은 드라곤 템플러로 뚫어주시면 되고 그걸로도 좀 힘들다 성큼이 너무 다수다 싶을 때에는 리버를 이따가 화를 하면 되죠 그죠? 아예 대놓고 막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뭐 그런 류의 저그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격을 안 들어가야죠. 자원 싸움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예 자원 싸움을 해야 되죠. 게이트 두 개까지 늘려주고 발언 막지 말고 한 4질러 정도 됐을 때 아빠가 한번 후보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거세어로도 상대 저거 앞마당 쪽에다가 보내주고 이런 레퍼인. 히트라가 바로 왔네요. 어떻게나 막아주고 추가적으로. 상당히 가난하게 이거 약간 쇼부성 플레이예요. 쇼부성 어떻게든 좀 더 막아주고요. 그럼 샘플러 가벌러 주고 일단 빠르게 정찰부터 들어갑니다. 바로도 찍어주면 좋겠죠. 드론을 찍고 있는지 레어를 올라가는 있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게이트 좀 더 늘려주고요. 일단은 레어네요. 일단 드론을 재고 있네요 상대가. 그러면 프로토스도 따라서 프로브 재주면서 게이트 올려줍니다. 일단 사이언스톤 바로 업그레이드 눌러주고요. 나 오버로드 한개 정도는 잡아주고 안전빵으로 코드캔을 좀 더 늘려줄게요. 레어 올라간 거 확인했죠? 게이트 조금 더 늘려주고 발도 좀 더 늘려줍니다. 발도 하나 더 침착하게 스포 확인했고요. 추가 멀티 정찰 발론 좀 더 늘려줍니다. 드라고 4도 찍어주고요. 아이템으로 좀 더 생산 5, 6, 7, 8, 9, 10 5, 6, 7, 8, 9, 10 멀티 정찰 해줘야겠죠. 이제 자원이 좀 남기 때문에 8개까지 늘려줍니다. 상대도 지금 약간 뽑기거든요. 추가적인 멀티가 없어요. 질러 탄타미 찍어주고 다쿠도 한 마리 정도는 섞어주고요. 발란 하나 늘려주고 발란 하나 늘려주고 하이템으로 마나 마나도 바로 눌러줄게요. 바로 포토캐논 하나 요 캐논으로 막에 들어가죠. 공격을 시작하자. 질러 단타미 더 찍어주고 준비가 끝났다. 자 정찰 한번 해줍니다. 해체를 확인했고요. 해체를 하나 더 확인했고요. 퀸즈네스트 럴커를 찍을 확률이 좀 높겠네요 그죠? 자원을 안 먹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마당만 먹고 같은 자원 먹고 지금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죠? 지금 설마 토스 상대로 같은 자원 먹고 이기겠다는 마인드인가요? 드라곤 생산해주고요. 랠리 포인트 바꿔줍니다. 아이씨! 아이씨! 안기 효과 홀리
인공지능 스위치로 이발하는 와! 안기오띠! 앙!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게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드라곤 한 타임도 생산해 주시고요. 발을 좀 눌러줍니다. 지금 뭐 한 가지 뭐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본질 쪽에 폭탄 드랍, 그리고 앞마당에 럴커 드랍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막말로 변수는. 예,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포즈가 안 되어있네. 포즈가 날라갔네요. 럴커가 떴어요. 일단 일단 양념질 럴크에다 양념질 해놓고요. 그죠? 양념질 옵저버 생산 요 캐논도 하나 빠개줘야겠네요. 그죠? 좀 수월하도록 요 다크는 시약고요. 요 커셔도 시약고용이에요. 그러면 스트리프 꽂아주고 공이업 찍어주고 렐레폰이 다시 한번 신경 써줍니다. 이럴 때 본진 쪽에 하이템블러 한 마리 정도는 필수적으로 놔두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안전빵으로 포도깨는 본진 쪽에 몇 개? 네 개. 그죠? 예. 폭탄드랍 대병으로 포도깨는 네 개 정도. 그 다음에 하이템블 한 마리 여기다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한쪽에 럴코드 마리 올 수 있거든요. 맞죠? 럴코드 마리 대비용으로 포토캐논 위치 좋게. 포토캐논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죠? 위치 좋게 딱 두 개 막아줍니다. 그럼 상대 할 거 없죠? 상대 지금 뭐 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든 좀 더 준비해주고요. 하이템을 한 번 더 뽑아줘. 나 희구 코리 이킬로님께서 트위치로 말하노와. 다크는 압권이라고요? 그럼 바로 다크템블로 생산합니다. 수고하셨구요. 다크템블로 가도록 하죠. 예. 나한테 멀티가 있나? 어디로 자꾸 움직이는 거야? 형님 요즘 자꾸 블랙이글 꽁대 하신 거 생각나서 밤에 자꾸 피식피식 웃다가 결국 입을 빵빵 치면서 침해줍니다. 아 크레이지. 아이고 띵띵뽕님께서 또 트위치로 오자라도 왜? 형님 요즘 자꾸 블랙이글 꽁트 하신 거 생각나서 밤에 자꾸 피식피식 웃다가 잡는다고요? 홀리 달라일러.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대가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설마 울트라 띄우려고 했나? 마설 울트라 띄울 거임? 뭐죠? 이 양반 포탄 아무리 봐도 포탄 드랍인데 막말로 개지려 버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플레이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질 싸게 말이죠. 옥조로 전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막말로 일단 마일스트로 뭐 꾸리대부터 먼저 살포시 해주고요. 여기 올라가지 못하도록 투질러 홀드 플레임. 다 가끔 살포시 숨겨주고. 예? 정신 나갔나요? 예? 기절로 상대방 생산해주고 오브로드 딸려 왔나요? 안 왔으면 다크로 썹니다. 예. 미안한데 다크로 썰게요. 양방 그 심하네. 고장이 오브로드 없이 왔어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죠? 포장이 좀 심했어요. 포토기를 생산해주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친구 들어왔네. 오버도 왔네요. 미안해요.
막말로 천재 싸움! 질질 싸버렸구이. 버드기는 하나 더 늘려주고 본지 쪽에 있는 프로브 이동해줘야겠죠, 맞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가스통 두 개 파주고요. 프로브 좀 더 이동, 좀 더 생산해주고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자도 정신줄을 아예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님 진짜 궁금한데. 아 멀티 드셨구나. 아 멀티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멀티 안 먹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싸버렸죠. 아이고 울트라 힘. 아이고 울트라를 뽑았네. 울트라 슈라. 아이고 상대가 울트라를 뽑았네. 아이고 이거 졌네 여러분들. 울트라를 갖다가 투가스에서 울트라 투가스 울트라 울기 죄. 투가스 울트라는 너무나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예? 투가스 울트라는 너무 살벌해요 막말로. 질질 쌉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준 거야 스타를 도대체. 예? 아니 투카스 울트라를 꽂아버리네 이 양반이. 양반 대단하시네. 마이너 컨트롤 일단 만업도 해주고. 올리다 라일라 시간 좀 버텨주세요. 시간 좀 버텨주세요. 막말로 깨지러버렸구요. 포드기는 감사줘야겠죠. 가자 포드기는 감사줘야됩니다. 막말로 질질 사버렸구요. 일단 막아쓰고 어렵게 뽑은 울트라 먹기 인정. 그것은 막말로 띠빙장이야. 싸버렸죠. 예. 상당히 어렵게 뽑은 울트라를 한 마리 먹어줬습니다. 어, 이 양반 보소. 어, 이 양반 골격 냈을 수 있겠네. 잠깐만, 이 양반 이거 호실신전법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궁극기입니다. 이거 지금 상대 지금 궁극기 쓰는 거예요. 지금 제 존나 못하는 척 하면서 지금 살금살금 저를 지금 방심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예? 이 양반 이러면서 숨을 먹고 있다니까 지금? 어, 이 양반 궁극기 쓰네? 제가 가장 강력하다가 생각하는 그 건법 중에 하나가 호호실실 건법이거든요? 막말로? 지금 본진 말랐거든요? 말랐죠? 앞마당 거의 말라가거든요? 어? 공격을 시작하자. 어, 이 양반 호호실실 건법 보소? 이거 진짜 오진 양반이네, 이 양반. 어? 호 영어 진짜 막말로 힘겹게 모은 투가스 울트라 막말로 이동! 두 마리 빨아버렸죠? 질질 싸버립니다. 달콤해요 막말로. 막말로 엔다이니. 수고하셨구요. 만약에 여기 멀티 한 번 더 날아가다 이거 역전패입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농담 아니고 방심받아 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여기 한 번 더 날아간다 저 진짜로 여기 한 번 더 날아가다 집니다. 농담 아니고 여기 지금 사카스 울트라 존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진지해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진지하게 한 번 더 날아가면 집니다. 진짜 농담 아니야. 일단 공사목 찍어주고. 일단 포도캔을 좀 더 살벌하게 늘려주고. 이 양반 호실실 건법이 제가 볼 땐 거의 9단입니다 살벌해요. 이쪽 가스 무조건 파야 되고. 이 양반 오진 양반이네. 이 양반 존나 오집니다. 막말로 뱅. 막말로 인정? 그곳은 막말로 따니 똥이야. 추가하셨군.
양반 진짜 살벌하게 하네. 교수님을 괴롭히는 허실시 키움. 나희구 코리 길로리가 들지로 말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을 괴롭히는 허허실실 허허실실. 이 양반 장난 아닙니다. 농담 아니에요. 이거 실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 아니다. 이 양반 진지하게 허실 거의 끝판대장이에요. 잠만, 나 왜 프로브가 다 죽었냐 여기? 뭐야? 뭐냐? 프로브가 없냐 여기? 뭐 긁혔어? 롤커에? 이 양반 뭐 스타르마크 해놨나? 중간에? 오는 길에? 골 때리네? 막말로 개지려버렸지. 일단 롤커라 빨아줬고. 막말로 울트라 존나 아꼈던 거 아끼고 모았던 거 막말로 인덕? 그것은 막말로 뭐라고요? 그것은 막말로 띠빙탕. 질질 싸버렸죠. 롤카 하나 더 빨아주겠습니다. 인정? 그것은 막말로 띠빙장. 더 이상은 여러분들 잣대는 수가 있습니다. 막말로. 예? 더 이상은 안 돼요. 지금 사실상 멀티즘이 하나밖에, 아니 오고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무조건 먹어야 돼. 무조건 하나 무조건 더 돌려야 돼. 무조건 질질 쌉니다. 왜냐면 지금 4까지 돌아가거든요. 울트라 꽤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말로 농... 어! 막말로 전지사 개지려 버렸죠. 인정? 여러분도 막말로? 예? 막말로 인정? 막말로 가지러 올라 막말로 가지러 버렸지. 막말로 까버렸지. 이거 뭐 싫어요 뭐야. 간만에 놀러 왔네요. 즐김 해주세요. 개 즐겨주세요. 안교수 스크류. 홀리레! 아이고! 와 SW19 진짜 최신으로 이집 알아도 뭡니까 뭐예요 예? 오, 좋됐다. 잠시만. 오, 잠시, 어? 엄마. 오, 쉬. 홀린다! 아이고, 게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여기 지금 게임 졌거든요, 여러분들. 진지 빨고. 잠시만, 진짜 진지하게 졌다 여러분. 잠시만요. 진짜 진지하게 졌어. 농담. 이 호신진 전법이 장난 아닙니다 이 양반이. 이거 엄마 이 양반 보소. 이 양반 사람 잡을 양반이네 거의. 농담을 하는게 게임하는게. 진지하게 졌어. 진지하게. 이거 롤커 봐, 쏟아지는 거 봐. 이거 미쳤다 이 양반. 오우씨! 잠시만, 이거 진짜 진지하게 듣는데? 구라 까는 게 아니고?
그럼 쇠박닥구로 한대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어어? 어어? 뭐냐? 어 잠시만 이거 진짜 장난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데 지금? 진지하게? 어? 와 이 양반 오지게 하는 게임 어? 어 진짜 뭐야? 엄마? 어 이 양반 진짜 오진 양반이네? 오씨 뭐야? 로이커 계속 나온다 뭐냐? 아니 이거 진짜 졌는데 이거? 농담 아니고? 아 나 지금 당황스럽네 지금 아, 이 양반 뭐 사람 잡을라 그래? 아, 씨발 좆됐다. 개 좆됐다. 진짜 농담. 와, 좆됐다. 진짜 농담 아니고. 와 졌는데 아 육가스네 거기다 풀업이야? 와 이거 못 이기는데 이러면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진지하게 이거 진지 빨고 졌네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지하게 이 울트라 계속 나오거든요 이러면 럴커랑 와씨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임이 아닌데 이 사람 진짜 호실실이었네 나 진짜 이 상황을 말했던 게 아닌데 막말로 와 이 양반 진짜 호실실이네 양반이네 양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내 생각은 와 이거 진짜 이거 나 이렇게 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방어 그 자체는 진짜. 말이 안 나와 지금. 합체가 완료되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렇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른다. 오지고 지리고 레디콘데. 아나 진짜 지금 어안이 벙벙해. 진짜 농담 아니고. 피드라 최대전 한번 써. 지렸다 진짜 농담. 아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라 상황이 이 정도까지 악화가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뭐 나 귀신이 홀린 것 같아. 나 지금 게임, 내가 지금 게임을 하는 건지, 나 지금 뭐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기분 지금 아실 분 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갑작스럽게 상황이? 나도 당황스러워 지금. 상대 지금 6가스잖아. 막말 이거 못 막으면 지네. 막말로. 여러분들. 와 존나 많네. 와. 길이 정해졌다. 와, 개 살벌하네. 와 계속 나오는구만. 와 이게 말이 돼? 와 보안이 건강한. 일단 여기를 먹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니 가까운부터 뭐가 되나? 일단 미네랄부터? 아 그래도 일단 가스는 뭐가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일단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길목이라 가지고. 어이씨 방수로 같은 생각. 도움이 필요한. 이격을 시작하지. 완전 이사를 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여쪽으로. 와 안정하거든. 아 나 어이없어. 말이 안 난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맞죠? 분명히 분명히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되게 당황스럽네. 진짜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게임이 진짜 이렇게 된 상황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희한하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로. 아 지금도 이해 못하겠어 왜 이렇게 당황이 되는지. 너무 이해 못하겠어. 히드라 3 1업 1은 그나마 다행이네. 쇼가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네 지금 현재 상황이. 남아있는 여유 자원이 아 좆됐다. 자원 이거 다 팠을 하나 두 개다. 여기는 팠을 거고 여기 거의 다 팠을 거거든요. 여기 마지막 자원 아니라나? 여기가 마지막 자원일 텐데 아마. 병력 없는 거 보소. 말이야 방구야.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진짜로. 나 지금도 안 믿긴다 지금.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돼 있는지도. 그야말로 모아지경이야 나 지금 진짜. 여러분들 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저 제로의 영역에 빠진 것 같아 지금. 나 지금 여러분들 제로의 영역이에요. 제로의 영역. 시간이 여러분들이랑 다른 곳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1초랑 제 1초랑 지금 달라요. 예. 제가 프로 때도 이 정도의 이런 상황은 제가 느꼈던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저도 지금 당황스러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시간 개념이 아예 사라졌어 머릿속에. 오씨 맞췄다. 얘도 지금 자원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막말로. 얘도 자 여러분들 얘도 자원 없다 인정? 여러분들 제 생각인데 얘도 지금 자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인데 얘도 지금 당황을 좀 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얘도 지금 당황을 좀 하고 있어 지금. 지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저도 지금 오질나게 당황스러운데. 와 나 지금 살갈해서 말이 안 나오네. 케이HB님께서 한 개 평가 감사합니다. 와 존나 살벌하네 진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얘 마지막 동료 같은데? 멀티 6시 말고 없잖아. 6시 미네랄 말고 먹을 때가 막말로 여기 말고 없잖아. 멀티 먹을 때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야 이 양반 허우실실은 여태까지 제가 방송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허우실실 고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와 당해봤던 허우실실 중에서는 제일 셌어 이 양반이. 농담 아니고. 이마 허허실실 막말로 개지려 버렸삼. 나 진짜 쌀 뻔했다 진짜. 아 이 양말 리스펙트 한다 농담 아니. 지금부터 이제 리버 뽑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예. 아 진짜 살발하구만. 이 양반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예. 가스 다 팠네. 와 가스 다 소진는 거 보소. 와. 대단하구만. 드라곤도 좀 생산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성크를 좀 깨야 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멀티도 하나 더 성크 하나 더. 어 살바라구만 양반. 막말로 엔다잉 형씨 막말로 적당히 하세요. 예 적당히 하세요. 질질 싸버렸지. 늦었죠 지금은 그죠? 어. 지금 늦었어요. 차라리 올 곳은 이쪽으로든지 럴커드 라볼로면 말로 막말로 이당! 어 이당! 호마야 막말로 엔다이니도 수고하셔 도로도로도도로도도도도도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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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마씨. 이 양반 오진 양반이네. 호기를 모르는 사람. 어! 어! 할리달라일레. 이 양반 여러분들 소름 돋는 건 포기를 안 했네. 끝까지. 지지. 와, 질질사타. Holy shit! 와, 막말로 개지렸다. 지려버렸죠, 미결투. 마우스도 일리는게도 막말로 개지려버렸죠. 하시면 트위치로 만원어치. 음악은 다릅니다. 막말로 라이다. 음악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저도 솔직히 되게 궁금합니다. 예, 저거가 무슨 마인드로 게임을 해서 경기가 이렇게 귀신, 마치 귀신 가는 듯한 그런 느낌? 아, 존나 못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해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게임을 했거든요, 분명히? 중반에? 근데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어? 뭐야? 이거 게임이 져있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순식간에. 예, 저도 그게 지금 상당히 의문이에요. 신출귀몰한 그런 허허실실 권법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사람, 이 양반 제가 볼 때 허허실실 창시자입니다. 예, 장본인이야 이 양반. 허허실실을 제가 볼 때 창시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농담 아니야.
야, 구발 이후에 일단 사별 갈게요. 와, 그럼 쓰레 처리. 와, 이 양반 진짜 오진 양반이네. 그럼 시드라 스캔. 와, 아니 봐도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선 사업이에요. 구발 이후에 앞마당 본진 쓰레 처리. 그 다음에 선사업이에요. 선사업. 선사업이라는 것은 겉쪽에 겉에 있는 이 게이트와 포지를 빠개겠다는 마인드죠, 그죠? APM도 여러분들 140밖에 안 돼, 심지어. 이 양반 약간 외국인 같기도 하고요. 플레이 스타일이 여러분들 약간 외국인 같기도 해요. 이 저그가 지금 아이디를 봤을 때도 그렇고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 뭔가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저그였어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예? 아 참 희한하네. 일단 히드라 압박을 먹이면서 드론을 째주고 있죠. 히드라 압박 먹이면서 너무 방심했나 내가. 일단은 포인트 있게 한번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분명히 이 사람을 그냥 스무스하게 그 좀 잘 지금 잘 못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이렇게 좀 압도하면서 이렇게 다카칸도 써가면서 이렇게 좀 이기려고 했던 거 맞아요. 좀 안일하게 좀 재밌게 이기려고 했던 거 맞는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이 정도까지 궁지에 몰려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 짓고 심지어 못해. 그리고 심지어 본진의 해처리 4해처리졌습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여러분들 심지어 앞마당에 5해처리졌다니까? 네, 이래서 돌아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롤컵 가고 있죠? 본진의 스포어, 앞마당의 스포어, 심지어 앞마당 먹고 오해 처리야. 내가 당황했잖아,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으면 지금 설마 토스 상대로 같은 자원 먹고 이기겠다는 마인드인가? 왜 물어봤다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으면? 제가 볼 때 외국인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장을 못 친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둘 셋 앞마당 먹고 오해 처리로 지금 프로듀서랑 지금 싸우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챔버도 하나야 심지어. 심지어 원 챔버야 거기다가 또. 와 지금 봐도 이해 안 되네. 뭐냐? 이제 투챔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아 참. 어? 뭐냐? 아니 이 양반 뭐야? 앞마당 먹고 7회 처리를 잃었네? 와 여기 저글링 깃발 실하네 이거. 이야 쪼그린 기방으로 이렇게 날린거 보소 이 양반 센스. 여러분들 근데 웃긴게 뭔지 아십니까? 웃긴게 뭐냐면 여기 날렸다고 치더라도 저거 뭐 여기 멀티를 먹었거나 여기를 멀티를 시도를 한다거나 또는 여기도 뭐 멀티를 시도한다거나 있으면 제가 데미지를 받은 거지만 시도 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다시 지우면 되거든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설마 울트라 띄울 거면 이 얘기 한 거예요. 설마 투에처 이거 투카스에서 울트라 띄우나 싶어가지고 설마 이 양반이. 근데 여기서 깔짝깔짝 휘두르면서 여기 가스 쪽을 멀티를 먹는 게 아니라 여기를 멀티 먹었네. 그러면서 와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땅 찍었나 보네 이 양반. 이 양반 진짜 오진 양반이네. 저글링 블러디 하고 있네 혼자서. 와 저글링 블러드를 하고 있어 이 양반이. 이거 아니 이게 누가 지금 여러분들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 인구수가 지금 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고 어떻게 게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스 멀티를 준 것도 아닌데 맞죠 여러분들. 제 말이 미네랄 멀티 하나 줬을 뿐이거든요. 지금 8회 처리에요. 1 2 3 4 5 6 7 8 8회 처리에요. 와 나 아직도 이해 못하겠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울트라 스킨은 올라갔어요. 울트라 스킨은 올라갔고 업그레이드 돌리고 있고 일대 멀티를 안 먹길래 저는 여기도 멀티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울트라 나온 거 보고 울트라 실하라고 지금 한 거예요. 투어 가스 투 가스 울트라를 띄운 거니까 놀래가지고
이 양반이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병력을 이쪽으로 뺐어 이 양반이. 시야에 지금 안 걸려있죠 그죠 요게. 아 이게 컸나 설마. 이게 지금 시야에 안 걸려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드리안이 됐어요. 이게 아드리안이 됐고 여기에 지금 하이템플로 제가 안 놔뒀거든요. 이 정도 뒷방을 갔다가 이 정도 병력이 이 타이밍에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니까 얕잡아본거죠 이 상대방을. 얕잡아본건데 아 이때 프로브가 많이 죽었구나. 아 이게 데미지가 좀 컸구나. 이게 단순히 멀티 하나 날라간 그게 아니라 프로브 일꾼이 많이 날아간 게 컸네요. 다 날아갔네 여기 있는 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큰 피해냐면 본진 자원이 말랐단 말이에요. 프로토스 입장에서 맞죠? 프로토스 입장에서 본진 자원이 말랐고 사실상 앞마당 자원밖에 없고 앞마당도 날아가는데 여기가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된 거냐면 지금 프로토스는 순식간에 본진 플레이, 그것도 본진이 말라가고 있는 본진 자원 이거 하나로 게임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반대로 저그 본진 앞마당 트리플 순식간에 자원 수급이 2.5배에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순식간에 여기가 날라감으로써. 맞죠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된 거네. 쉽게 말하면 저그가 자원이 늦게 마르잖아요 프로토스보다. 저그가 자원이 늦게 마른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상황이 발생됐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미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네. 이때부터는 이미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이때부터 이미 상황이. 왜냐 앞마당이 말라가니까 프로토스가. 지금 사실 본진 플레이잖아 이게. 본진 플레이 프로토스는 나 본진 다 말랐고 자원 한 개만 파고 있으니까 본진 플레이로 지금 사실상 사실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프로토스 대 저그 할 때 프로토스가 본진 플레이고 저그가 앞마당만 먹어도 프로토스가 절대 못 이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프로토스가 본진 먹고 있는데 저그가 트리플까지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못 이기는 상황이지. 근데 그나마 워낙에 한방 병력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돌리고 있어요. 투가스를 더 추가적으로 돌리고 있고 여기도 이제 미네랄 조금씩 파고 있는데 아까 전에 프로보 다 날아간 거 있죠. 그게 너무 컸던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빨리 돼야 되는데 프로보가 다 죽는 바람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엄청나게 컸어 지금 사실. 앞마당 말랐죠. 앞마당 거의 말랐죠. 상대 저그 여기 돌리고 있죠. 지금 여기가 마르면서 결국은 여기 한 자원만 되는 거고 본진 자원으로 앞마당과 여기 본진 자원으로 지금 트리플 자원을 먹고 있는 저그랑 지금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 제가 본진 자원 하나로 트리플 먹은 자원 저그를 상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합 다카콘이라는 특수유닛이 있었기 때문에 뭐 럴커라든지 그죠? 럴커라든지 울트라를 뺏어올 수 있었다 라는 그런 거. 상대의 고급 유닛을 빼앗아서 네오유닛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그나마 변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 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를 막으려고 신경을 자칫 잘못 쓰다가 여기에 감당할 수 없는 여기 넥서스가 날아가는 병력이 만약에 왔다 그랬으면 게임 졌습니다. 이거 터지는 순간 졌어요. 예. 그러나 다행히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병력이 여기 왔거든요. 그랬을 때 한신은 덜었습니다. 지금 말랐거든요. 프로도 자원 말랐어요 지금 현재. 와 거기다가 럴커 길목에 막아놨네. 이거 뭐 실화냐. 와 저그 3위업이에요. 거의 슈퍼 저글링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부터 이게 지금 중간 정도 되는 시점인데 이때부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부터 프로토스 자원 하나예요. 그리고 프로브도 지금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게 인구수가 지금 92대 96이 됐죠. 인구수가 드디어 프로토스가 그나마 뽀갤 수 있었던 인구수조차도 멀어졌고 한방조합조차도 무너졌고 저그의 트리플 먹은 자원 가스까지 두 가지를 더 먹은 이 자원을 지금 하이브 유닛을 상대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맞죠? 예.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한방 병력이 제가 이제 프로토스가 무뎌지니까 병력을 나눌 수가 없게 됐고 나눌 수가 없는 이 프로토스의 심리를 갖다가
닥저그가 이용을 해서 다도시를 먹습니다. 건들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건들 수 없게끔 병력이 계속 묵직하게 들어옵니다. 상대가 그나마 이때 병력적으로 이득을 많이 본게 많이 컸죠. 여러분들 막말로 이때 만약에 럴커의 이 병력이 좀 긁히고 시작했다, 게임 터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때 만약에 럴커에 많이 긁히고 시작했다, 게임 터졌다니까. 이미 여기 이 병력에 끝날 수 있었어. 이 병력에 막말로 진짜로 이 병력에 끝날 수 있었어 방금. 와 그러면서 여기 멀티 날라간 거, 이거는 치명적인 세기타였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휘두르면서 여기 멀티 날린 건 저그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요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서 여기 멀티를 갖다가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번 거거든요 저그가. 맞죠? 이러면서 여기에 병력이 옵니다. 여기 만약에 울트라가 섞여 있었다 그러면 좆될 뻔했죠. 그러나 다행히 저글링만 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하이템플러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했죠. 맞죠? 그러면서 여기 멀티를 돌리네. 와, 이씨. 살바람에. 팩트 말씀드릴게요. 왜 여기 멀티 가지 않았느냐, 갔으면 여기 깰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병력 있죠? 아칸과 하이템플러, 다카칸. 요 병력으로 여기 갔다가 이 병력 있죠? 요 병력 지금 일로 오잖아요. 거기서 게임 끝납니다. 인정하십니까? 막말로? 인정?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못 갔다가 이 전병력 여기 가면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그래서 지금 와리가리 계속 친 겁니다. 여기 먹는 거 알고 있어도. 성크도 오질하게 박아놨네 이 양반. 와 이 사람. 와 지금 계속 동일합니다. 본진 자원 먹고 트리플 자원 거기다 트리플에다가 트리플 자원 먹고 있는지 저그랑 지금 싸우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예, 본진 먹은 자원으로 트리플 먹은 저그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지금부터 계속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아코는 좀 많이 조합을 갖다가 갖췄죠 그죠? 여기 그 뚜가스를 파면서 생기는 가스를. 자 요거 분수령입니다 여러분들. 분수령이에요 분수령. 여기 이거 분수령이야 여기서 만약에 자 마이설 하막 존나 컸죠 이거.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요거 컸어요 여러분들. 요거 방금 컸습니다. 이거 박했을 때 이거 존나 컸습니다. 이거 존나 컸어 이거. 솔직히 진짜 진작 존나 컸어. 그러면서 저그가 잘한 점, 그러면 저그가 잘한 점, 이거 멀티 또 날렸어. 이거 뭐 실화냐. 이거는 지금 이 타이밍에 가스 멀티를 날린 거는 이거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상당히 큰 거예요. 왜냐? 왜? 가스를 갖다가 더 이상 파지 못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미네랄 1, 2, 3, 4, 5, 6, 7 7덩이밖에 없는 프로듀스 본진 가스도 없어. 가스 없는 본진 미네랄 7덩이 있는 프로듀스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저그 4가스 빨고 있죠. 4가스에다가 자원 트리플 개질이고요. 이 타이밍 들어옵니다. 망할러. 이 타이밍 이득을 좀 많이 봤죠. 망할러 인정? 상대는 이 타이밍이 끝났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때 프로 빼는 거 이거 소름 돋았다 인정? 여러분들 이거 인정? 여러분들 이 와중에 이 프로브를 뺐던 판단, 이거는 상당히 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판단이에요. 이거 진짜 순식간에 애가 한 3초만 늦었으면 여기 다 털렸습니다. 요거 프로브 빼는 거 정신 나가가지고 여기 컨트롤하다가 여기 신경 못 써가지고 이거 못 살렸으면 게임 터졌어. 이거 게임 셋이야 이미 막말로. 여러분들 인정? 인정. 3초만 늦었으면 이거 다 털렸습니다 프로브.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 프로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는 거고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거거든요. 와 아마 질질 싸네 진짜. 농담 아니고. 와 그러면서 여기 멀티 먹고 있네 이 양반. 진짜 독한 양반이네. 와 뭐 이런. 와 막말로 따이니. 와 이러면서 이 와 프로부터라고 일로 왔어 이 양반 보소. 와 아킬레스 건너갔다가 어떻게든 끊으려고 프로부터려고 이 왔어. 센짱님께서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옵저버로 계속 여기 시야를 밝히고 있었잖아요. 근데 병력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것이 좆된 거거든요 막말로 지금. 여러분들 좆된 거야 막말로.
여러분들 이때 이때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아칸 다수, 아칸이 이번에 역할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아칸이 역할을 많이 했어 이번 판은. 농담 아니고. 나희구 이썩어 정리가 유튜브로 말하는왜 오늘 하루의 마무리도 안기호와 함께 저도 목도리 구매했습니다. 질질산다 질질사 하시면서 말은 오 측마가살입니다. 이썩어동 측마가살입니다. 방금 같은 교정 같은 경우는 프로듀서가 이도를 좀 많이 봤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가디언이 왜 저게 좋은 판단이었는지 말씀드립니다. 요 가디언을 제가 보는 바람에 병력이 이쪽으로 뺐어요. 아래쪽으로. 여기 털릴까봐. 근데 이 가디언으로 시야를 끌고 있으면서 여기 멀티를 갖다가 공사를 했어.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가디언을 갖다가 막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여기 멀티를 주게 되면 경기를 그르친다는 게 우선인지 생각했습니다. 냉철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돌아왔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돌아왔어. 여기 멀티 주는 순간 게임 셋입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그러나 하나를 취했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막말로 인정하십니까? 예? 여기 저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예. 예? 여기를 날리는 대신 제 멀티도 날라간 거예요. 예, 저는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갖다 취한 겁니다. 여러분들 질질 쌌다. 와 마씨 살바라는. 이때부터는 경기는 다시 오리무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예, 커세어 두 마리 뽑은 센스 지려버렸죠. 지금부터는 경기는 오리무중입니다. 자 냉철하게 상황을 살펴볼게요. 프로토스 가스 말랐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이거는 가스 없습니다. 이미 다 마른지 오래예요. 가스 다 지금 앵꼬 났습니다. 앵꼬 다 이식 파지는 겁니다. 본진, 앞마당, 트리플 가스 다 앵꼬 났어. 이거 다 이식 들어온 거 한 개당 이식 다 앵꼬 났어. 앵꼬 났고 자원 1, 2, 3, 4, 5, 6, 7, 8 미네랄 한 덩이 파고 있고요. 저그 1 and 2 앞마당 먹은 저그 본진만 갖고 있는 프로도스 요런 상황이 다시 된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이쪽에 멀티 가져가기 시작하죠. 와 막 질질 싼다 질질 싸. 이 땀에 저그가 용단을 내립니다. 용단 전명력. 이때 신중하게 싸워야겠죠. 프로토스 신중하게 싸워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저그가 자원을 더 파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들이대요. 일단 아콘 나소가 있죠. 상대 옵조버 잡는 판단 베리 나이스 그레이트. 옵조버를 갖다 1.4 찍어주는 판단은 베리 나이스 그레이트였습니다. 막말로 인정? 인정. 그러나 이 한 마리에 엄청난 살아남은 하이템플러가 이 히드라 숫자를 줄이는 엄청난 공신 1등 공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막말로. 그러면서 막말로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하이템플러도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맞죠? 하이템을 찢어주고요. 그러면서 저그 양동작전이 나가죠. 전문용어로 양동작전. 여기를 취하면서 여기를 갖다 뼈를 떼는 거예요. 좆된 거죠. 아 쌌다. 이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 경기는 내가 졌다. 이길 수 없구나. 왜냐 9시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제거를 했고요. 일단 치명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게이트가 이제는 달랑달랑거리는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앞마당 날라갔고요. 그죠? 예. 그리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삐짝 말라 꼬라진 미네랄 덩어리 뿐. 저그도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그가 지금 가스가 2400이 남고 있어요. 근데 미네랄이 자 지금 이 저그가 한 가지 판단 미스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과연 뭘까요? 한 가지 판단 미스 한 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스 있죠. 요 가스를 세이브를 해두고 럴커는 괜찮아. 근데 이 히드라에 들어갔던 돈들 있죠. 히드라에 들어갔던 돈들 아껴뒀다가 울트라로 전환을 했어야 돼. 울트라로 지금 울트라 뽑았으면은 풀업이거든요. 5-3 업그레이드 된 풀업이 울트라이기 때문에 울트라가 지금 지금 상태에서 한 부대가 갖춰졌다. 울트라 한 부대 그리고 럴커 그 다음에 저글링 이거 이깁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울트라 한 부대랑 예 럴커 다수랑 저글링 이거 지금 집니다. 예 이 병력이 진다니까 프로토스가. 여러분들 인정?
풀업이기 때문에 져요 프로듀스가. 이게 뭐 한 길로 이렇게 좁은 데에서 그냥 오는 거 아닌 이상 그냥 이런 데서 무조건 진다니까. 럴크 한 7개 여기 박히고 어 울트라 막 한 부대만 덮쳐가지고 공격하고 저걸 이만 다다다다 때리면 진다니까 이게 막말로. 자 일단은 저는 여기 멀티를 무조건 지키겠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었고요. 저거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본진 쪽을 두드려 팹니다. 전병력이 왔어요. 이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전병력을 나의 전병력으로 이거를 갖다가 다 막을 것인가 아니면 본진을 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심각하게 심도 깊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럴커가 다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상대가 예, 자칫 잘못 들이대다가는 이 병력 소모도 못하면서 여기 멀티 활성화도 못하면서 기빵맹이 오지게 날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정? 어 인정. 눈물을 질끔 감고 본진을 다 내줍니다. 다 털렸어요. 그냥 장기 다 털린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예. 간, 위, 쓸개, 예? 12지장, 어? 대장까지 지금 다 파열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예. 지금 다 털렸어. 지금 내장, 지금 장기 다 털렸어. 지금. 막말로 지금 다 털렸어. 본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 하나 먹었습니다. 적어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죠. 왜냐? 여기, 어, 마를 때가 됐잖아요. 여기 한 군데 있고, 여기 이때 멀티 시도하는 거 확인하고 있었죠? 질질 싼다, 싸. 인구수는 저거가 5가 더 많네요. 7 정도가 더 많고 가전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이 오는데요. 자 중요한 싸움이에요.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막말로 말수로 인정? 그것은 막말로 데빈덩이 야라라라라라라 제켓 하우. 말수로 두 방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말수로 두 방. 이 전투가 아마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던 크으, 또 기가 막힌 점수 아니겠습니까? 예? 질질 싸버렸지. 하지만 여기서까지도 방심하면 안됩니다. 방심하면 안돼요. 왜냐? 받쳐주는 유닛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칸이 지금 주력이잖아요. 아칸이 주력이고 다른 뭐 질럿이나 드라곤 받쳐주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이 병력이 존나 센것 같지만 조합이 까딱 잘못하게 상성조합으로 싸우게 되면 이것도 생각보다 쉽게 털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업이 풀업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3협이라서 예, 잘 싸워줘야 돼요. 그러나 상대가 지금 이제는 힘이 빠졌죠. 왜냐 가스에 지금 울트라를 뽑아놔서 하는데 울트라가 지금 성산 안 돼 있어요. 예. 막말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요거 있죠. 여러분들 이 병력 지금 악한 지금 실드도 별로 없어. 그냥 히드라로 톡톡톡 때리면 터지는 병력인데 요게 지금 여러분들 상대 풀업된 울트라 한 다섯 마리랑 히드라 여덟 마리랑 만났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적겠습니까 이겼겠습니까? 제가 적겠죠. 100%. 예? 상대 프로볼트라 6마리, 히드라 8마리랑 이거 지금 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져요. 질질 쌌다. 그럼 4이템으로 가디언으로 괴롭히고 있고요. 이때는 이미 끝났죠. 이때는 이미. 왜냐면 저거가 지금 자원을 다 떨어졌거든요. 스코어가 이제 반대가 됐죠. 저거가 본진 자원만 있는 상황이 됐고요. 반대로 이제는 프로토스가 앞마당. 본진 먹는 저그와 앞마당 먹은 프로토스가 싸우게 되는 이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오바가 확실하게 됐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400 돌릴게요. 이제는 뭐 끝났죠 사실. 그죠? 예, 볼 거 없고요. 상대는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걸 지나면서 생각하겠죠. 많은 생각을 많은 생각과 고뇌와 근심에 사로잡히겠죠. 가전 안 먹히고요. 마지막에 수정업을 하네요. 오바마였죠. 저그가 조금 더 취해줘야 될 플레이. 럴커 드랍 이런 거 좀 빨리 나왔어야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예. 요런 거는 중반 넘어갈 때 빨리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본진으로 드랍으로 날리고 막 이쪽 드랍 날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늦었죠. 예. 이거는 때 늦은 후회입니다. 예. 때 늦은 후회예요. 때 늦은 후회. 질질 싸버렸죠. 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예. 교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제가 중간에 약간 안일하게 게임 했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교훈은 무엇이냐? 방심 빨면 안 됩니다. 예, 저야 뭐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죠? 압도적으로 막 이렇게 막. 너무 압도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고 하니까
그죠? 조절해 가면서 재밌게, 그러니까 예능식으로 풀어가면서 방송인이니까 그런 건데 시청자분들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적어전 상대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방심하면 안 돼.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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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